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저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 중에서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 비뇨기과 가보면 뭐 팽창 임플란트나 이런 발기부전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던데 왜 그런 거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여기까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연구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비뇨기과 수련 과정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의 유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수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들에게. 어디서 배워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팽창 임플란트 수술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4년 동안, 비뇨기과 레전드 4년 동안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구곡형 임플란트 수술 두 번 참관한 게 다였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 수술을 접하는 경우가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 수술이니까 뭐 당연히 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 수술을 따로 배우러 이제 제가 미국에 갔어야 되는 이유가 대학병원 때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랬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거를 좋아하고 예쁘다고 인식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의사들도 자기가 그 수술을 통해서 환자에게 성공의 경험을 느껴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을 잘해서 환자가 좋아하는 걸 봤느냐 혹은 그렇지 않았느냐가 의사의 그 수술에 대한 의견을 결정짓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수술을 많이 해서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많이 봤다면 그 수술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수술이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만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문제가 없다면 비뇨기과 찾아가질 않아요, 보통. 이 수술은 받으면 평생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잘 쓰는 사람들은 나 잘 쓰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한다고요.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뭔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수술의 경험이 없고, 그러다 하더라도 가끔 마주치는 환자들은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밖에 못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집단, 의사가 볼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경향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수술을 주로 하고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좋아지는 거 아주 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 수술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가 좋고 이게 할 만한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수술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왜냐? 자기가 그 좋은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수술해서 환자가 좋아지는 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수련 과정에서 이 수술을 볼 수가 없었고, 두 번째, 이 수술을 통한 성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술이 예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수술해서 환자가 좋아지는 걸 여러 번 보고 나면은 당연히 수술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마치 김치를 맛있게 먹어본 사람만이 김치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술 자체가 부정적이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끝나고 나서 환자들이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야 진짜 이게 어떻더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수술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수술이 어떤 거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환자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